여기 와서 가치만 가셔도 도가 늘게 돼 있습니다. 제 장담하건대. 지금 학당 멘토들 뭐 개인기가 뛰어났거나 막 엄청 영성이 뛰어나서 막 신기가 있어서 막 여기 남보다 단전이 커서 살아남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랑 꾸준히 같이 갈수 있었던 분들이에요. 저랑 꾸준히 같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멘토들 하고 계시잖아요. 20년 전 생각하면요, 별의별 분다 있었고, 막 신통자들은요, 더 신통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왔다 간. 그런 분들은 왔다 가요. 막 온몸에 막 에너지 도는 걸막 칼라로 다 표현하고, 막 단전의 기운, 태식을 시켜놨더니, 거기에 기운 들고 나는 걸막 색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별의별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 해줘도요, 아, 예, 이러지. 오, 이러지를 못해요. 왜? 이런 사람 치고 남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예, 원래 잘 나가는 분들은요, 급해요. 오라는 데도 많고. 저희는 조금 약간 한 걸음 떨어지신 분들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신 분들이요. 이 공부를 즐기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 너무 이 개인의 탐진치 탐구에 너무 빠지신 분들은 그쪽 덕후다 보니까 바빠요. 또막 어디 오라는데 어디 가서 또 자기 탐욕을 성취시켜야 되고 어디 가서 또 자기 명예도 얻어야 되고 막 바쁘거든요. 근데 이 공부, 제, 우리 학당의 특징은 이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무한한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좋아한다면. 뭐, 여기는 거의 우주적인 보물창고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안 하단다는 건 다른 데 보물창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거기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제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다만 그 중간에 당근 거래하러 만나듯이 여기서 잠깐 만난 거죠. 여기 뭐 참나 좀 알고 나 놀러 다니고 싶다. 참나 좀 가르쳐달라. 퇴식하고 놀고 싶다. 퇴식하고 가신 거죠. 이제 놀러 가신 거니까 원래 본래 하고 싶었던 거 하시러 가신 거기 때문에 그걸 비난할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잠깐 만나는 사이였지 동지는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도반이 동지인데 같은 길을 걷는 친구가 도반이니까요. 길 친구잖아요. 도반은 도우라고도 하죠. 그 같은 도를 걷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보다 귀한 게요. 가족들이 꼭 같은 길을 걷진 않거든요. 다 노선이 달라요, 삶에. 근데 나랑 같은 삶의 노선을 걸어주겠다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이길 가는 중이야. 그러면 히말라야 가다가도 같은 길 가는 사람 만나면 반가울걸요? 같이 좋아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 도우가 그런 사이예요. 전우 같은 사이예요. 똑같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우랑 똑같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포기 못하고 이 길을 걷느라고 역경을 당하면 같이 당하고 순경을 당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쵸? 오르막에 같이 힘들어하고 내리막에 같이 기뻐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산을 하나 넘는다면. 이 길을 가다 보면 막 오르막이 있으면 얼마나 또 빡세요. 내리막 할때좀더힘덜 들죠. 그러면 같이 즐기는 사람이 이게 동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고동락. 하는 사람이 동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가족보다 귀한 존재죠. 가족이라고 꼭 히말라야를 같이 가주지 않거든요. 그 너네 동호회에서 가 이래요. 전 가고 싶으면 동호회랑 가. 동호회가 동호잖아요. 그게 같은 걸 좋아하는 전우애, 동지애가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행에서는. 같이 길을 걸어주는 사람 없으면 못 가요. 혼자서는. 스승도 동지예요. 그러니까 스승도 선지식을요, 번역할 때 선우 그래요. 선한 벗. 그러니까 도우 중에 나를 안내해 줄 도우를 선지식, 선우 그럽니다. 선이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탁월한다. 좋다. 아주 좋은 벗이다. 탁월한 벗이다. 길을 알고 있는 벗. 그러면 그런 길 가다가, 아, 나 여기 많이 다녀봤어 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멘토죠. 같은 길을 걷지만 나를 안내해 줄수 있고 힘들 때 이제 조언도 해줘요. 아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뭐 있다 뭐 이럴 때 힘들다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조언해 주는 이게 스승인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스승도 도반이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반들 간에 이렇게 잘 관계를 맺는 게 수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볼 때. 개인기가 탁월한 사람들은 떠나더라. 왜? 그걸로 빨리 인정을 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은데 도반들이 칭찬 안 해주면 떠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칭찬해주는 데로 가요. 잘한다 해주는 데로. 그럼 어디로 가냐? 주로 교회로 가요. 교회 가면 막 칭찬해줘. 그냥 그분들은 영혼 없는 칭찬의 또 달인들이에요. 그럼 거기 또 한참 빠졌다가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럼 또 어디로 가냐? 또 이제 찾아 헤맵니다. 이분들이 힘들어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데를 찾아 헤매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가 좋고 진짜로 이런 수행이 좋아서 모였다면 여기서 수행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이 같은 도반이고 길이 명확히 제시되고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 곳을 가야지 어디를 가요? 불법승이 뭔데요?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부처님하고 법이라는 게 길이에요. 이렇게 살자 하는 길하고 그길 가고 싶어요 하는 승려, 승가가 모인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끼리 여기서 도반인데 여기 모여서 같은 길을 걷는 도반인데 우리가 걷는 길은 육바라밀의 길입니다. 가장 단적으로 말해서. 그쵸? 이니에지의 길이고. 근데 모였는데 여기서 이니에지 육바라밀을 안 닦으면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가 지금 태식의 길을 단순히 걸으려고 모이신 게 아니고요. 참나의 길만 걸으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거든요. 결국 육바라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뭐냐? 올바른 인간관계의 길. 그럼 올바른 인간관계를 닦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왜이 얘기를 미리 드리냐면 이렇게 미리 안 드리면 우리 합당을 그런 대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나 체험에서 뭔가 신비 체험하는 곳, 나를 초월시켜 주는 곳, 나를 뭔가 만렙으로 이끌어 주는 곳. 그뭐 이렇게 부분 부분은 맞는 말인데 오셔서 자꾸 신비한 얘기를 기대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여기 오시면 실망합니다. 맨뭐 시아버지가 어쩌니 뭐 아주머니가 어쩌니 뭐 가족 뭐 이게 뭐 누가 딸내미가 어쩌니 막 이런 와서 돌지 않겠어요? 아, 이런 거 들으려고 온게 아닌데 지금 막 신비 체험 막 하고 막 지금 막 우주를 나갔다 들었다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이게 그러면 또 걷는 길이 좀 다르지 않나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는 길하고 학당이 걷는 길하고 좀 다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막 무조건 떠나시라는 게 아니라 맞춰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동지가 맞는지. 결국 참나의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동지일 수 있죠. 근데 나는 이쪽 측면으로 개발하고 싶은데 이쪽은 너무 인간관계적으로만 개발하는 것 같다.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양심의 덕을 온전히 발현하면 꼭 인간관계, 인간관계 막 이러는 건 아니라도 양심의 덕이라는 걸 개발할수록 인간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관계의 기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 있어서 우리가 인간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양심을 개발할수록 더더더 내 개인적으로는 인격이 높아지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계를 더 현명하게 끌고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다 공부에 연결돼 있는 거. 이게 우리가 걸어야 할 도구나. 즉 여기에 들어 있는 하늘의 뜻은 너의 본성을, 덕성을 개발해가지고 남들하고 잘 지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대학 지도는 제 명명보다 우리 대학의 이념은 각각의 밝은 덕성을 개발해서 명명덕, 제 신민, 이웃들도 그렇게 새로워지게 도와줘서 지어지선 우리 모두 다 같이 최고의 선의 경지로 들어갑시다 하는. 그리고 이게 양심의 소리 그대로 써는 거예요. 군자의 서원이죠. 보살의 자리 이타의 서원처럼. 지혜를 개발해서 온 종생을 구제하리라. 그래서 온 우주가 깨달음으로 가득 차게 하리라 하는 거에 군자식 표현이에요. 근데 둘이 똑같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불교도 아예 있어요. 자리 이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각 각타 각만. 나 먼저 깨닫고 각타 남을 깨닫게 해서 각만.
깨달음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하리라. 경전에 자각, 각타, 각만 그럽니다. 그럼 이게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하고 똑같거든요. 요런 얘기 탄어스님도 많이 옛날에 하셨어요. 똑같다고. 그게 군자보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자보살 없을 때도 그런 서원은요, 원시시대도 누군가는 했을 겁니다. 왜? 양심의 서원이거든요. 우리 양심에서 나온 거지, 보살이라야 하고 군자라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름은 나중에 붙은 거예요.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개발한다, 참나를 개발한다는 건 그냥 이런 거거든요. 먼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냥 이게 공식이죠. 왜? 우리 본성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기쁘시죠. 지금 본성이 다른 분이 있으면 안 기쁘겠죠. 왜 남을 행복하게 하지? 이렇게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 정도면. 왜냐? 사이코패스나 그러지. 그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본성상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이 양심의 길을 따르는 거는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라서 그런 것 뿐이고, 그럼 우리가 한편으로는 본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한편으로는 그 본성의 역량을 개발해서 널리 이웃과 나누고, 이거밖에 할 일이 없죠. 그럼 그 안에서 무슨 뭐 신비현상이 일어나도 그걸 이웃과 잘 나눠서 지혜롭게 쓸 방법을 찾는 것이 육바람이래요. 그래서 꼭 무슨 신비한 능력을 뭐 우리는 안 닦습니다가 아니라, 닦아도 그거를 어떻게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남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그걸 베풀고 쓸 것인가. 다 양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많은 지혜와 덕과 그런 그 체력 방면에서 지덕 체력 다 배양해가지고 지력, 덕력, 체력을 배양해서 여기에 무슨 또 무슨 각종 기술 각자 각각의 신통이라든가 자기만의 기회가 있겠죠. 예전 어른들이 1인 1기 그러거든요. 한 사람한테 한 기술은 있다. 그 기술은 꼭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쓰고요. 재주 하나는 있겠지라는 의미도 쓰고, 기술 하나는 그래도 개발해 놔야 된다. 사회에서 나도 뭔가 기여하려면. 이런 말로도 쓰는데요. 그럼 기회도 필요하거든요. 지덕체, 어떤 기회, 기술. 여기 기술 분야예요. 그런 신통이니 뭐니 뭐. 내가 뭐 차력을 한다, 축지를 한다, 막 신비현상을 한다. 그건 기술 분야예요. 근데 그럼 나머지 개발 안 할 거냐, 지혜. 개발 안 할 거냐. 덕. 육바라밀 배양 안 할 거냐. 체력 배양 안 할 거냐. 운동 안 할 거냐. 그럼 어느 한 기술이라는 거, 이런 거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난 단전으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기술이에요. 영적인 기술. 여기에 꽂혀서 왜 내 기술 안 알아줘요 하다가 나가신다고요. 결국 원했던 거는 자기의 그 아집이었던 거죠. 탐진치. 아상이 커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위대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나면 우리가 같이 가는 이 도반들은 그래도 이 길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내 참나 양심 개발해서 남과 나누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훌륭한 서원이에요. 그 도를 같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시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모여서 같이 지금 수련의 시간도 갖죠. 수련 경험도 나누면서 수련의 실전 팁도 얻으시죠. 그러면서 자 여기서 뭐가 닦이냐면, 도반들이 모여있다 보면 좋은 게 우리가 서원했던 올바른 인간관계도 닦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관계 닦으러 또 사회로 가고 가정으로 가기 전에 도반들끼리 서로 기술 연마하다가 자기 지혜와 그런 그 영적인 기술 연마하다가 뭐도 닦이냐? 이제 또 덕도 닦인다고요, 여기서. 덕도 이미 참나 알 때부터 덕은 닦이는 거죠. 우리 안에서 기본적인 기본 그 이니에이지 육바라밀의 품성이 개발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바로 베풀어 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옆에 옆 사람과요. 그러니까 도반들을 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덕을 닦을 수 있는, 연마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반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모인 도반끼리 덕을 못 닦으면 남하고는 벌써 말이 안 통하죠. 남은요,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을 시전해도 몰라요. 그게 육바라밀인지. 여기서 하시면요, 알아줘요. 도반들이 귀한 이유가, 도반들은 여러분이 무슨 기술 쓰는지를 알아요. 아니, 이건 바람의 호흡 몇 형이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문외한들끼리는요 써도 몰라요. 막 인육 들어가는데 몰라요. 기술 들어가는데 막 봇이 들어갔는데요 몰라요. 막막 막 베풀었더니 막 아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다 기도하고 막 내가 줬는데 영 눈치 없네. 근데 도반한테 딱 써보시면 도반은 상대방이 지금 야 지금 빡쳤는데 인욕 쓰고 있구나 알아요. 여기다 막 봇이랑 막더 쓸려나 보다. 서로 막 기술 쓰는 걸 안다니까. 그럼 여기서 닦는 게 제일 낫죠. 여기서 닦아야 그나마 남이 알아준다니까. 가족들한테 해줘도 몰라요. 막 육바람을 썼더니 막 엄마 오늘 기분 좋은가 봐? 막 이러면 야 이씨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나 지금 살라고 막 모든 기술 쓰고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왜? 도반이 아니니까.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무슨 기술 쓰는지 고수인지 하수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한테 기술 써보고 거기서 막 고수인지 하수인지 나름 인정도 받고 또뭐 점검도 해보고 기술. 그럼 누가 제일 좋겠어요? 도반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좋은 도반을 놔두고 다른 데서 도닦겠다는 건참 안타까운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학당이 지금까지 오는데 그래도 지금 멘토 하는 분들은요, 같이 그래도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인데, 도반이 좋은 게 뭐냐? 같이 길만 걷고 있어도요, 덕이 닦입니다. 왜냐? 같이 못 걸어요. 덕이 영안된 사람들하고는요, 같이 길을 오래 못 걷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같이 길을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덕이 닦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같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한테 믿고 멘토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길을 계속 여행을 같이 하다 봤거든요, 이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순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믿고 멘토를 맡기는 거죠. 아무리 역경이어도 이 사람은 요건 안할 사람이다. 이런 신뢰가 딱 생긴다니까요. 이걸 어디서 쌓아요? 경험해 봐야지. 같이 길을 떠나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장입니까? 여기서 같이 안 놀아봤다면요.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제 앞에서는 참나 얘기하고 막 이니에이지 얘기하고 막 저보다 더막 좋아하는 것처럼 굴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다른 도반 대하는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도반이 또 귀한 거 하나. 제가 이제 그리고 멘토들이 저와 멘토들이 여러분들의 덕이 잘 닦이는지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하는 얘기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확인 불가합니다. 우리 가족이 변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사실은. 가족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다 따보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요즘 우리 엄마가 며칠 전부터 더 이상해졌어요. 막 이럴 수도 있는. 근데 엄마는 막 뭐냐면 사람 눈에 헛것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너무 간절히 바라면 헛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 다 들어보고 내린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견을 못 듣는다고요. 일방적인 의견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볼때 가족이 바뀌었고 가족이 바라보는 내가 바뀌었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진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여기서 도반들한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여러분의 덕력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덕이 얼마나 닦였는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여기 도반들한테 하는 게 멘토들한테는 다 지금 다 모니터링 되고 있겠죠. 아, 이분은 지금 이런 거는 또못 견디시는구나. 이니에지가 요 부분은 잘하시는데 요 부분이 약하시고. 도반들과의 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부담 갖지 마시고. 막 실시간 막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니까 크게 지금까지 제가 같이 20년을 걸어왔고 20년 이상 걸어온 친구도 있지만 멘토가 되고 한 분들은 막 제가 그분들을 세세히 관찰하진 않아요. 다만 쭉 흘러가는 걸 보는 거죠. 큰 흐름을. 이상하게 그분 뒤만 가면 막 뭐가 막 살,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럼 더 유심히 볼 수밖에 없겠죠. 저기는 누가 문제인 거지? 왜? 근데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도반들한테 언행을 잘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말이 중요한 말이. 행실도 중요한데, 왜냐면 행실도 같이 나다 보여요. 못 숨기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행이라는 게 표정부터 행입니다. 말은 이런데 표정이 막 썩어 있으면 그 언행 불일치가 보이죠. 괜찮아, 괜찮아. 근데 막눈 노려보고 있고 막 그러면
안 괜찮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다른 신호를 읽어내잖아요. 아, 전혀 안 괜찮구나. 한 번만 더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구나. 이런 거랑. 근데 말이 참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듣고 저를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진짜 귀해요. 저도 우리 선생님 말씀 들은 거지 행을 본게 없어요. 아니, 이미 아흔 넘어서 뵀는데 뭔 행이 보이겠어요? 겨우 걸어 다니시던 분인데. 행을 볼 수가 없다고요. 뭐,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뭐알 수도 없고요. 말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에서 풍기는 내공, 이런 거니까 행이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행을 하고 말하는 거랑 말만 하는 거랑 힘이 달라요. 진실성이 또 다르고. 또 이제 진심이 담긴 말이냐, 아니냐가 또 다르고. 가식적이냐,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말로 표현되더라, 많은 부분이. 그래서 말 되게 잘하세요. 말의 육바라밀을 총동원하세요. 말 하나에도요, 남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어야 되고, 선을 안 넘겠다는 게 있어야 되고요. 호시지개, 인요. 또 진실이면, 내가 말을 하는 중에라도요, 남의 의견이 맞으면 빨리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까 주장은 이랬더라도, 평소 주장은 이랬더라도, 아, 그게 자명한 것 같으니까 수용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렇죠? 정진. 그러면서도 또 해야 될 말은 뭉개지 말고 하시고요.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찐따로 보이는 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찐따로 보인다. 첫째가 이제 말끝을 흐려라. 밥 먹었으니까 뭐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물어보게 하라. 무슨 말이 뭐라고? 이렇게. 그러면 금방 찐따가 될수 있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 널 막대할 거래요. 그래서 찐따가 되는 법.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어적으로 올린 건데 말끝을 흐려라가 되게 커요. 그러면요, 정진바람이 됩니다. 힘드셔도요, 말을 끝까지 딱 맺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지게바람이기도 하고, 이게 룰이에요. 룰이기도 하고, 이거 끝까지 피곤해도 밀고 나가서 딱 해놓는 거는 정진입니다. 딱할건 해놔야 돼요. 말을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딱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또 배려입니다. 다 연결돼 있죠. 배려, 정진, 지게, 룰 지켜라. 예, 그리고 빨리빨리 상대방의 피드백을 수용해라. 정진. 그리고 말할 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요, 눈치가 작동합니다. 지금 말을 더 해도 될 분위기인지 멈추는 게 나은지, 이런 촉이요, 깨어 있어야 오지. 아, 눈이 흐릿하면요, 자기 말에 도취돼 있어서 안 보여요. 여기 사람들 얼굴 다 썩어가는데 안 보여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다 핸드폰을 보는데, 아, 막 신나요. 저는 더 신나해요. 이런 분들 있습니다. 전혀 주변 반응을 일 때는요, 수용도 있죠. 수용도 안 하는 거고, 못 깨어 있는 거고요. 반야, 판단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내 말에 지금 다 뻐가 있겠지?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재밌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이야기는 나만 재밌을 수 있다. 그러면 말하는데 육바라밀 다 총동원되죠. 이렇게 해서 말을 하시면요, 말만 바뀌어도 제일 가성비가 좀 좋습니다. 행까지 안 가도요, 말만 바꿔도 상대방이 사람 다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만 바꾸자는 건 아닌데요, 말이라도 일단 바꾸자. 그래서 행으로 이어지게 하자. 말을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요, 또 행도 따라가게 됩니다. 말한데 웬만큼. 그러니까 좀 시간은 더 줘도 이제 행까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근데 말이 안 바뀐 채로 막 행이 갑자기 바뀔 리가 없잖아요. 말에 이 정도 육바라밀을 투입하신 그 내공이 생기면요, 자기 행도 돌아보는 힘이 더 커져요. 또 말해놓은 게 있어서 지키는 게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좋겠어요. 일단 말이 중요하다. 사회생활에서 말이 다 말을 듣고 움직이지 어떻게. 그러니까 말할 때이 표정 관리까지도 다그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야죠. 그러니까 행이라는 게꼭 실천도 행인데요. 말할 때 어떤 표정, 어떤 제스처로 말하느냐도 다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할 때 육바라밀에 맞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해주는 거. 그막 고객 응대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깨어 있겠어요? 말 하나 잘못했다가는요, 욕 처먹고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요, 막 클레임이 너무 다양해서 진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전선에, 최전선에 있는 분들은 진짜 깨어 있습니다. 대인 상대하는 분들. 말 조금 잘못하면 요즘은요, 환불하더니, 환불소동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딱. 나의 외모 지적을 딱, 환불.
이쁘시네요.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아야 됩니다. 인욕바람이, 지게바람이, 상대방이 룰을 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특수한 사례까지 우리가 다 배려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그 정도의 우리가 룰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욕바람이. 그래서 말할 때이 수행의 장으로 아세요. 말하실 때. 그래서 특히 도반들과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욕바람이를 열심히 닦고 있다는 걸좀 보여주세요. 신호를 보내주세요. 상대방한테. 그럼 상대방이 안심합니다. 왜냐면 내가 욕바람이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고마운 일이에요. 상대방한테. 아, 상대방이 나한테 함부로 무례하게 굴진 않겠구나라는 안심을 줍니다. 그쵸? 뭐 이걸 여기서 연습해서 가정에 가서 쓰시라고요. 가정에서 연습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돗 닦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한테 말할 때더 조심하셔. 왜냐면 여기가 더 유리합니다. 일단 가족들한테는요, 절제나 이런 선이 달라요. 기대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말이 막 나가요. 근데 여기는 서로 그래도 지금 서로 되게 체면 따지고 있는 관계 아닌가요? 도반은 그래도요, 더 조심하는 관계니까 조심할 때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기 좋은 관계예요. 조심스럽지만 같은 돌을 닦고 있어요. 그럼 이 관계가 최고죠, 돗닦기. 말해보고, 말 하나 내가 육바라밀에 맞게 하면 상대방도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상대방이 연습하고 있구나, 기술 쓰고 있구나, 알아주는. 여기서 많이 연습하시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집에서 하듯이 여기서 하시고 집에 가서 막 깨워서 공부하려고 하시면 잘안 되실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더잘안 돼요, 당연히. 탐진치가 커요. 기대치가 크니까 탐욕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화가 더 빨리 올라오고 또 이거를 남이면은요, 내가 이렇게 화냈다가 입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선이 더 선명한데, 가족들한테는 어쩔 건데 하는 게 있습니다. 혈연으로 묶인 관계라서 쉽게 도망을 못 가거든요. 막대예요. 제어가 힘들다고요. 선도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지만 도로 뭉친 관계, 도로. 모인 관계, 같은 도를 공부하는 관계에서 연습을 안 하면 어디서 기술을, 아니, 전우들끼리 모여서 총검술 연습해야지 어디 가서 하겠어요? 민간인들이랑 하자고 하겠어요?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끼리 기술 연마를 하는 게 본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육바람을 연습하시는 게 좋다. 내 연습은 행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아주 좋다. 여기서도 행으로 꼭 보여주세요. 이렇게, 왜냐면요, 행도 다 티납니다. 이런 거 방석 들고 와서 이렇게 딱 던지고 이러면 딱 티나요. 와, 뭔지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별로 남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행도 다 읽히는데 말이 특히 우리는 중요하다는 게 말로 그 상대방을 읽어내는 게 많이 크다는 겁니다. 말로. 왜냐면 이렇게 점잖게 계신 분들도 입 열면 또막 무서울 수 있거든요. 말하는 게왜 저렇게 말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멘토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존재잖아요. 멘토들이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여섯 가지 인간의 덕목을 얘기하시는데 말하는 방식이 육바라밀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육바라밀이지만 말하는 표현하는 방식도 육바라밀에 맞아야 상대방이 듣는다. 안 그러면 아무리 진리를 말하지만 너무 진리에 안 맞게 말하는 건 듣기 힘들다는 누구나 그렇죠? 이런 얘기도요 제가 도반이라고 보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저부터요. 아유 손님 한분한 분들이 내일 안 나오실 분들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 같이 가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오래 같이만 갑시다. 그러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못한 사람들요 공부 다 가르쳐서라도 다 멘토 만들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초장에 잘한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신기하죠?